이준석 대표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고 챙길 여유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한번 물어봐라. 이준석을 보고 찍었냐? 장예찬을 보고 찍었냐? 살펴서 그 마음을 보면 될 일이다. 저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단순 싸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없어 보이잖아. 예. 네. 근데 저거는 장예찬을 이준석의 상대방으로 인정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또 발언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저렇게 대응을 하면 상대의 체급을 올려주는 효과가 날 수도 있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다 알아요. 장예찬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저 부분은? 발언에 대해서. 아니, 일단 저는 그 정무적으로 제가 아까 체급 차이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를 비판하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계 청년들의 페북글에 굳이 대응을 안 하는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제 기자회견에 대응을 안할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은 대응을 해줘서 나를 배려해 준것 같다. 고맙다. 왜냐하면 같이 투샷이 걸리니까 그것만으로도 제 소기의 성과를 잘 써한 것 같고, 다만 제가 나 때문에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많이 찍었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청년들의 환호를 받았던 공약, 메시지, 그 뒤편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청년 참모와 실무진들의 눈물겨운 고생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도 특정인과 화해하고 특정인 잡는 것 정도에서 그치는 건 근시안적 미봉책이고, 그때 환호를 받았던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에 공약 이행 TF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 거지, 뭐 제가 저 때문에, 저와 다른 청년 참모들 때문에 뭐 우리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장해찬 평론가가 말할 수 없거나 혹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득표에서 장해찬이 깎아먹은 표가 많습니까? 이준석이 깎아먹은 표가 많습니까? 같이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예? 2030 여성의 역결집이 장해찬 때문에 있었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오늘부로 있었습니까? 김수민은 예? 장핵관이 된것왜 같아요. 그럼 날 도와주지? 장핵관이 됐어. 아니요. 너무 낯설어. 아니, 왜 이러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거 같은 편의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제3자적 입장인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해찬 대응은 평론가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할수 있어요. 적절치 못한 대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거죠. 반대급부로 생각해 보면 본인한테 본인이 매기는 거예요. 예, 득표를 쟤보다 내가 득표력이 더 높아라고 하는 것은 간표력 또한 더 높다라고 하는 이면의 것을 또 상기시켜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 장해찬보다 득표력 좋아서 자랑입니까, 그게? 예, 왜 그러나 진짜. 정무적인 감각이 예, 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대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투샷이 걸려서 기분이 아무튼 좋습니다. 예, 이게 참 대응과 무대응 요거 선택하는 게참 쉽지 않은데 왜냐면 자기 이름이 딱 걸려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대응을 하고 싶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제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도 장해찬 평론가의 무게감은 인정한 것 같아요. 예, 뭐 좋든 싫든 간에 대응이 필요한 상대다. 그거는 인정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저는 타이밍이 그런 무게를 더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어저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요 시점에. 그냥 타이밍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좀 말하지 말아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굳이 그러니까, 타이밍 때문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제가 시켜야 얘기했죠. 아니, 그게 되겠습니까? 폄하가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타이밍이 무게를 더했다. 무게를 네. 더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